술 마신 것이냐? 내 나중에 두 배로 갚아주마. 이런 되먹지 못한 놈을 봤나? 왜 술에서 따스한 보냄기가 나는 거죠? 이걸로 돈 좀 벌 수 있을까? 저런 광패하고 무도한 여행과 엮여 좋을 것이 뭐가 있겠는데. 세상에 어떤 여인이 창원 급제자를 탐내 잡겠느냐. 창원만 해도 감지덕진데 풍모 또한 이리 수려하니 언감 탱심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게 되는 게 당연하지. 제일 자신있게 있는데. 전화 뜨면 다리 아래로 꽃이 떨어질 뻔. 네, 안녕하세요. KBS에서 10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 유승호입니다. 강로서 역할을 맡은 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표 역할을 맡은 변우성입니다. 한혜진 역을 맡은 강민아입니다. 감찰이다. 움직이지 마. 네, 저는 남영 역할을 맡았고요. 남영이란 인물은 옳고 그림이 굉장히 확실하고 반상의 법도가 유별한데 어찌 주인과 종이 겸상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사람이 예를 알지 못하면 금수와 다를 게 없다 했다. 선비의 활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오. 가문을 위해서 온 지방에서 이제 한양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참, 한양이란 도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저와 성격이 정반대인 로서와 이표를 만나면서 하지 마시오. 귀신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소. 이 건방진 놈이. 너 이리 와봐. 어딜 썩 물러가라. 제 가치관과 생각도 변화가 생기게 되고 사랑이란 감정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세상이 다 나를 없인 여기는데 나도 화딱지가 나면 쌈질도 좀 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이 돈을 벌려고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로서는요, 금준영이 내린 시대에 술을 만들어서 술을 팔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친구인데요. 저는 일하는 데서 얻어먹고 왔어요. 내가 오라비가 되어 너희를 이리 고생만 시켜. 드세요. 먹는 것이 있어야 책도 읽힐 게 아닙니까? 어디 손을 대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옷은 깨끗하게 빨아서 돌려드릴 테니까 방에 들어가 계시오. 그거 다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아씨 안 무서우셔요? 무겁긴 솜털 같다, 솜털. 독립심이 강하고 씩씩하고 똑똑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 술 내가 사지. 이것이 아니면 풀리지 않는 갈증 나도 잘 아니까 드시오.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리고 금주령 시대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술을 먹으러 다니는 골칫덩어리 세자 친구입니다. 세체어를 함부로 놀리면 명절이 짧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출신도 미천한 반쪽짜리 세자가 대신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야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게 익숙해서 부처님도 오신 마당에 이 술 한 잔에 나쁜 기억을 털어버렸어. 꽃이 있고 술이 있고 다해도 있으네. 술잔 주고받을 법도 있어야지. 그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훌륭하지 않아도 될 만. 근데 잘생겨야 돼. 혹시 알아? 오늘 같은 날 운명처럼 잘생긴 사장님이라도 만날지. 아버님 퇴천하셨습니까? 우리 혜진이 머릿속에 오로지 잘생긴 남자와 혼인하는 거? 금강산이요? 저 금강산 갑니까? 오늘은 밤이 짧아서 한길을 맡은 열과 사장님 초남이라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미난 일을 찾을까? 라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을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통통 튀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 둘이서만들 적정하겠는데 이게 복잡복잡하니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고요. 뒷방도령이 감찰이라고 왜 말 안 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조선시대와 금주령이 굉장히 끌렸고요. 조선시대의 금주령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뭔가 흥미롭고 좀 끌렸었고요. 금주령 강화에 대한 대책을 지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술 한 잔만 더. 로서와 이표, 남영이와 이 세 관계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고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끓이는 것도 아닌데 어째 저절로 끓습니까? 어디 로서가 아예 만져내겠다. 어머니 어떤 소원을 드십니까? 역시 드라마의 기둥이신 저희 선배님들께서 확실히 선배님들이 워낙 너무 기둥을 잘 잡고 해주셔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본이 마냥 웃기만 하다 가는 것 같아서 촬영 때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 들었어요. 많이 밝기 전 가슴의 소리가 가장 시끄러운 것 같겠습니다. 사람은 다 제각기 다른 크기의 술잔을 타고 나는 법이에요. 기다려봐. 내가 간판을 짓고 올 테니까. 자네 말이 옳네. 예? 따라 나서게. 예?
왜 나? 아, 진짜 뭐야? 어떻게 했어? 아기를 풀로 받아버린다는 해치로구만. 정말이라니까. 예, 이요? 아니요? 제정신이세요? 진짜 아씨 큰일 나요. 분명 마냥 의사들 좋아해. 기왕하는 기방의 법도가 있습니다, 말이에요.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멋진 배우들과 멋진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다 모여서 편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완벽한 드라마가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꽃피면 달 생각하고를 기대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을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극이 아직은 약간 좀 어려우신 분들도 되게 재밌게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열심히 찍을게요. 곧 만나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